오늘부터 음악 관련 콘텐츠를 올려드릴 텐데요. 음알못이라고 하죠. 음악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런 분들도 악기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떤 악기든 다 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보컬 쪽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피아노 위주로 갈 건데 강의 중간중간 다른 악기에 어떻게 대입되는지도 설명드릴 거예요. 목표는 누구나 음악을 듣고 멜로디를 따라치고 코드를 간단하게 짚는 정도.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 배우시는 분들 요즘 많을 텐데 쉐도잉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눌러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 스마트폰 하나로도 가능한데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쪽은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 혹은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이 되겠고요. 밑에는 실제 악기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장난감 피아노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들 유아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멜로디언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없을 시 스마트폰의 앱 중에서 퍼펙트 피아노, 저 같은 경우는 퍼펙트 피아노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가셔서 퍼펙트 피아노 다운받아 주시고요. 실행시키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특별히 만지실 건 없고, 위쪽 이렇게 보시면 하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끝에를 C3 혹은 C4 이 정도로 왔다 갔다 끝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키를 총 15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88건반이, 피아노는 88건반인데 저희가 쓸 거는 이렇게 24건반을 쓸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 그리고 이제 도까지 나오게 할 건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주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C키, 이걸 진행할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연습들 잘 하셨나요? 네, 연습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누르나?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일단 음악에는 12개의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제 서양 음악 기준이죠. 저희는 모두 다 서양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양 음악의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안에는 도부터 시까지는 총 12개의 키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도부터 시까지 총 1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2개의 키를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12개의 키를 완전히 연습을 하시면 어떤 음악도 여러분들은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거는 저희는 C 스케일이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 연습했던 거는 이제 D플랫, 뭐 C샵이라고도 하는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걸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 스케일로 보면 그 음과 음 간에 이제 간격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도에서 레 넘어갈 때는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요. 레에서 미 넘어갈 때도 하나, 둘. 미랑 파는 한 칸, 파와 솔은 두 칸, 솔에서 라는 두 칸, 라에서 시는 두 칸, 시에서 도는 한 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으로 쓰면 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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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좀 전에 연습했던 D플랫으로 볼게요. D플랫 같은 경우에 여기가 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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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스케일을 연습을 할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화성하게 돼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